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예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4월달이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부녀가 됐기 때문이죠. 네,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고요. 뭐 신혼여행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조금 휴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피부관리도 좀 열심히 했는데 어떠세요? 뭐 지금 저녁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요즘 들어 확실히 화장도 더 잘 묻고 피부 톤도 많이 맑아진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펙을 자주 하기 때문인데요. 웨딩케어라던가 아니면 피부관리 샵에서 고가의 특수관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꼭 이펙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날, 웨딩이나 면접이나 아니면 소개팅 전날, 레이저 후에 피부에 빠른 진정과 재생이 필요할 때, 피부염이 생겨서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을 필요할 때 이펙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바로 콜라겐 벨벳 마스크입니다. 모델링 마스크가 쌍벽을 이루는 마스크계의 원탑이 콜라겐 벨벳 마스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뭐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보통 백화점 브랜드의 마스크팩도 한 장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한 장을 사서 잘만 활용하면은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말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과 수분 공급, 토너 크림을 바르지 않았지만 마치 토너 크림을 바른 듯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펙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콜라겐 벨벳 마스크, 솔루션으로 쓸 물 또는 멸균 생리식염수 또는 무알콜 토너,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유리볼과 스파츌라, 미스트, 비타민C 파우더, 메이크업용 퍼프 또는 해면, 화장솜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위, 지퍼백, 시트 마스크 혹은 모델링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좀 많죠? 벨벳 마스크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이 가능해요. 크게 매트릭스와 매트리콜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다른 두 개의 회사가 똑같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니 두 가지 브랜드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생 콜라겐 조직을 동결, 건조시켰기 때문에 건조된 상태는 폭신하고 말랑한 스펀지 같은 느낌인데 물과 만나는 순간 활성화되면서 투명하게 피부에 촥 밀착돼요. 잘라서 써야 해서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요. 마스크 한 장을 꺼내보면 A4 용지와 사이즈가 같아요. 보통 샵에서는 이 한 장으로 얼굴 전체를 다 해주지만 우리는 알뜰하게 한 장으로 두 번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가로로 반을 접은 뒤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두 장이 나왔죠? 이 작은 한 장으로 얼굴 전체를 해줄게요. 먼저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서 세로로 길게 잘라줍니다. 두꺼운 부분은 양 볼과 턱에 사용할 거고요. 얇은 부분은 이마, 관자놀이, 코 부위에 사용할 거예요. 먼저 두껍게 자른 부분에서 턱에 붙일 정도의 사이즈를 눈짐작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반으로 자를게요. 그리고 얇은 부분에서 이마에 붙일 부분을 가장 크게 잘라주고 나머지를 코 길이에 맞춰서 잘라줄게요. 남은 자투리 부분은 반으로 잘라서 양옆 관자놀이에 붙일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결팁 하나! 벨벳 마스크를 할 때마다 잘라서 쓰려면 솔직히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 잡고 한 번에 모두 잘라줘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재단해 준 뒤 1회 분량을 지퍼백에 밀봉해서 네이밍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쓴답니다. 자투리를 모아놓고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셔도 좋아요. 핵이 눌리거나 구겨지면 콜라겐이 손상될 수 있으니 습기가 없는 곳에 눌리지 않게 잘 보관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팩을 얼굴에 밀착시킬 때 사용할 솔루션을 준비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물이지만 식염수팩이 잘 맞는 분들은 식염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쓰고 있는 무알콜 토너도 괜찮고 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결팁 2. 집에 굴러다니는 비타민C 파우더나 센텔라 파우더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우연히 블로그에서 이 방법을 본 뒤 애용하는 방법인데요. 잘 쓰지 않게 되는 파우더 제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방법이에요. 집에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파우더 제품과 물을 1:10의 비율로 섞어서 솔루션을 만듭니다. 이제 얼굴에 팩을 올려볼게요. 깨끗하게 클렌징한 뒤 앰플이나 에센스를 바르셔도 되고 안 바르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마스크 자체가 생 콜라겐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굴이 촉촉한 상태여야 마스크가 잘 붙기 때문에 수분 미스트를 듬뿍듬뿍 뿌려줄게요. 범위가 넓은 이마, 양볼부터 잘라놓은 마스크를 빠르게 붙입니다. 어때요? 딱 붙었죠? 콜라겐 마스크는 수분이 닿자마자 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지기 전에는 꼭 손에 물기를 깨끗하게 닦고 만져주세요. 이제 만들어 놓았던 비타민C 솔루션을 물먹인 메이크업 퍼프로 통통 두드려가며 밀착시켜줄게요. 메이크업 퍼프에 커팅된 면으로 두드려주니 꼼꼼하게 밀착시킬 수 있어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랍니다. 이러면 공기층이 생기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마스크에 충분히 먹여주는 게 중요해요. 공기층이 생긴 부위는 스파츌라의 윗면을 이용해서 빼줄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밀착력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짠! 다 묻힌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통 30분 정도 있는데요. 실내 습도나 피부 온도에 따라서 더 빨리 마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땐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면서 팩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줘서 좋지만 여기서 결팁 3 나갑니다. 더욱 스페셜한 관리를 위해서 이 콜라겐 벨벳 마스크 위에 애용하는 시트 마스크를 얹거나 모델링 마스크를 한 번 더 얹어주면 마스크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결혼식 전날 이렇게 관리를 했답니다. 이렇게 30분 뒤에 팩을 제거해보면 피부의 붉은기는 진정되고 촉촉하고 뽀얗게 맑아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결팁 3가지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콜라겐 벨벳 마스크 200% 활용법이 끝이 났습니다. 집에서 하기에는 좀 번거롭고 고가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뭐 비싼 편에 속하지도 않고 막상 해보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도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